지금 이 순간도 학업에 매진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수많은 청소년들. 그런데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숨겨진 재능을 펼치고 양천구 청소년 사업에 참여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법. 양천구 청소년 자치활동입니다. 청소년 자치활동이란 스스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활동하는 것으로서 내 관심사를 기반으로 시작하여 나아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활동입니다. 대표적인 자치활동엔 투표 참여가 있죠. 양천구는 청소년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양천혁신교육지구내 청소년 분과를 설치하여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다양한 청소년 자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냐고요? 청소년 언론이나 미디어에 관심 있나요? 우리는 양천구를 지켜보는 눈, 청소년 기자단입니다. 청소년 기자단은 양천구의 이슈를 직접 취재하고 이를 신문과 방송으로 제작합니다. 걱정 마세요. 기획부터 편집까지 차근차근 배우니까요. 청소년 기자단의 콘텐츠는 양천구 곳곳으로 퍼지고 우리의 활동은 지역 공공성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천구를 더 재밌게 만들어 볼 순 없을까? 우리는 청소년 문화 카페 내일 그림의 운영단입니다. 문화카페 내일그림은 청소년 독립영화,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발표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자치활동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 운영단은 전문교육을 받고 바리스타가 되어 내일그림을 운영합니다. 문화자치활동을 지원하고 문화공간을 운영하는 일, 문화카페 내일그림 운영단의 활동입니다. 자치활동, 따로 시간 내고 학교 밖에서만 해야 하냐고요? 동아리 시간을 활용한 자치활동, 청소년 사회참여 동아리. 양천구에서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은데 활동비가 부족하다면? 양천구에 동아리 활동비를 신청해보세요. 활동비 지원뿐만 아니라 자치활동 축제에 참여할 기회를 얻고 우리 동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까지 관심 갖고 해결해내는 우리는 청소년 사회참여 동아리입니다. 이런 자치활동은 누가 만드냐고요? 자치활동을 주도하는 우리는 청소년 자치위원회입니다. 양천구 청소년은 누구나 청소년 자치위원회에 참여하여 진로교육 기획 및 운영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청소년 자치활동 행사를 총괄하고 서울시 참여예산학교 및 청소년의회에 참여하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청소년의 의견을 내고 싶다면 청소년 자치위원회를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다양한 자치활동은 그 자체로도 즐겁지만 지역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권리 행사 활동이기도 합니다. 어려워 보인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양천구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게요. 양천구와 함께하는 안전한 활동, 내 재능을 펼치고 지역 공동체에 참여하는 활동, 양천구와 함께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양천구 청소년 자치활동.